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보시고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하시면 잘 한번 저희 설명 들으시고 판단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조윤경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에 우리 두 분의 차조 조합, 아주 좋은 조합으로 두 분이 또 종목 소개를 해 주실 텐데, 자,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의 종목 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조 소장님의 픽은요, 카카오게임즈, SK텔레콤, 쿠콘, GS건설, 심텍 이렇게 다섯 개를 가지고 오셨고요. 조현경 연구원의 픽은요, 명신산업, 다날, 넷마블, 유진테크, 현대해상 이렇게 1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10가지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을 겁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 중에 이거 내가 관심 갖고 지켜보던 종목이다. 아니면 이거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막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언제 해야 할까?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요. 저희에게 궁금한 점을 보내주세요. 유튜브 댓글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저희가 잘 체크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면서 함께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볼까요? 차영주 소장님. 예, 카카오 게임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최근에 흐름들이 좋은데요. 네. 일단 뭐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보게 된다라면 일단 뭐 중국에 있어서의 그 악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발 악재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지금 청소년들을 규제한다라는 건데 이미 오딘 같은 경우는 청불입니다. 청소년 불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피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일매출이 10억 단위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10억대 후반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고무적인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카카오 게임즈를 또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게 이번 주에 있을 MSCI 리밸런싱과 관련돼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그 거론이 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SK IT 같은 경우 현재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오늘 다 지금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이렇게 MSCI 리밸런싱에 편입이 된다라면 액티브 자금보다는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MSCI 지수라는 게 글로벌리 많은 지수들이 이 지수 대비해서 성과를 냈느냐 못 냈느냐 펀드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임들을 끌고 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펀드들이 카카오 게임즈를 신규로 편입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일시적인 수급이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첫 번째 종목으로 차영조 소장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중국 피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여기에다가 이 MSCI EM 지수,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굉장히 또 좋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가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 되어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21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72%나 늘어난 수치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191억 원 정도 컨센서스 영업이익 형성됐습니다. 근데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좋은 216억 원의 실적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일단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실적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조현경 연구원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명신산업인데요. 명신산업. 네, 자동차 차체용 핫스탬핑 부품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대차, 뭐 기아 그리고 미국의 이제 테슬라 등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주요 고객사고요. 네. 테슬라 이번 깜짝 실적 발표 이후에 명신산업 주가가 이제 반등을 계속해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해 기준에서 이제 매출액에서 현대차 그룹의 비중이 51.2%
6.9%, 그리고 테슬라의 비중이 48.8% 수준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납품 중인 이런 고객사의 판매가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올해 매출 이제 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만큼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이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부터 향후 수년간 꾸준하게 이제 50% 이상 매년 증가할 것으로 또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런 주요 고객사들의 생산 계획 상향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성장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100%에 가까운 자동화 공정 그리고 높은 공장 가동률에 따라서 인건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중장기적인 이익 성장률은 굉장히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주가는 사실상 크게 아직 오르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관심을 가져본다고 했었을 때는 조금 오를 때보다는 우리가 음봉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자, 명신산업에 대해서 고독한 여우님이 유튜브에서 명신산업 지난주에 조금 매수했는데 비중을 늘려도 될까요? 라고. 아, 비중을 늘려도 될까요? 네, 지난주에 매수하셨대요. 네, 아까도 방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좀 오를 때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눌리는 그런 음봉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려면은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낫겠다. 그 타이밍을 좀 잘 보셔야겠습니다. 고독한 여우님. 자, 다음 종목은 또 바로 이어갈까? 이번에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인데요. 네. 왜 뜬금없이 SK텔레콤이냐?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MSCI 지수와 관련된 이번 주에 이제 그 리밸런싱이 있으면, 수혜주가 있으면 피해주가 있죠. 그렇죠. 현재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MSCI 지수와 편입이 돼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이렇게 뭐 카카오 게임즈처럼 그 편입이 되면 펀드들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SK텔레콤처럼 이렇게 빠져나간다라면 그러면 펀드 입장에서는 굳이 SK텔레콤을 과도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SK텔레콤의 단기적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현재로선 SK텔레콤에 대한 중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시각에 있어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기관의 매물들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축소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SK텔레콤을 단기적으로 투자하느냐 중기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태가 달라져야 됩니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중을 축소해야 되겠습니다만 중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번 기회에 오히려 물량을 편입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SK텔레콤 같은 경우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SK그룹의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편입을 삼으시는 것도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MSCI 리밸런싱에서 SK텔레콤이 좀 빠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단기적인 리스크는 관리하시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실 분은 오히려 매수 찬스다라는 의견 차영주 소장님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다음 종목은 우리 조영경 연구원님의 다날인데 다날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십니다. 채남님도 그러시고 셀리님도 드럽게 안 가요. 갈 듯 안 갈 듯 애증의 아픈 손가락 같은 종목이다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볼까요? 네, 맞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삼성페이라든지 페이코인 이런 간편 결제 서비스 다양하게 좀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싸이월드와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지분 투자까지도 진행을 하는 부분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싸이월드가 국내에 조금 원조격으로 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따라 이 다날이 이 메타버스 모멘텀을 받아서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전략적 제휴로서 이 싸이월드 내 결제 수단인 도토리를 이제 뭐 결제라든지 충전이라든지 이런 대행을 다날이 맡게 되는 부분이고 또한 이제 다날의 자회사인 이제 다날 엔터테인먼트에서 저작권을 이제 음원 저작권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싸이월드의 과거에 또 이제 선풍적인 또 인기를 끌었었던 이 BGM 서비스에서 있어서도 다날이 보유한 이 음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 다나르 계열사들과 시너지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또 간편결제 시장 서비스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세가 매우 가파른 부분인데요. 연평균 6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삼성페이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가입자 수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뭐 하반기 오프라인 결제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게 되었을 때 다나리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어떤 결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실적 성장과 그리고 단기적인 이 재료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함께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나엘까지 함께 조윤경 연구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또 하락 출발하네요. 0.48% 하락하면서 스타트했습니다. 3,441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자, 중국의 이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중국 증시에는 계속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주의 시작 하락 출발하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하락세가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0.8% 하락하면서 25,969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홍콩 항셍지수. 뭐 아시아 증시 오늘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면서 출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조금 전에 또 CS윈드가 실적을 발표했네요. CS윈드의 실적 공시가 올라왔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282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7% 증가한 수준이고 시장의 컨센서스도 한 313억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컨센서스는 약간 하회하는 모습이네요. 300억 원 넘게 영업이익 나올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봤는데 282억 원 2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CS윈드의 실적 발표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 또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차용조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예, 지난주 월요일 날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던 마지막에 이제 쿠콘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그러한 호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기업입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가 약 한 조금 소폭 한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주목할 것은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기관이 현재 지금 매수로 채우고 있다라는 것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 물량을 채우다가 다소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수급이 붙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 매물 저항대 이제 부딪히고서 소폭 일단은 그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8만 원이라는 상장된 이후에 이게 4월 달에 상장된 주식이거든요. 네. 당일날 일단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8만 원 이상에서 움직였었던 물량들이 일단 거대 매물벽이 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매물대에 지금 진입하는 모습들을 보아하니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모습들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장에서의 흐름이 현재로서는 상반기 때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재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신규 상장됐을 때 보통 그런 것들이 오버행 이슈, 기관들의 매물들이 소화된 이후에 3, 4개월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그러한 시점들이 도래했다라고 현재 보여지는 겁니다. 네. 따라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쿠폰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8만 원대에 대한 매물을 어떻게 소화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규칙이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쿠폰까지 차영주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상장 종목들이 지지부진하다가 초반에 반짝 상승하고 떨어졌다가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향이 좀 있는데 쿠폰도 그런 영향, 그런 패턴을 보여줄 수 있을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조윤경 연구원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넷마블인데요. 넷마블이요? 네, 최근에 이제 세계 3위 소셜 카지노 업체 이제 스피넥스를 2조 5천억 원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네. 게임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좀 다각화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과거에 2016년도에도 인수를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셜 카지노 시장을 꾸준하게 좀 공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좀 주력했던 뭐 역할수행 게임이라든지 RPG 게임에 더해서 이 캐주얼 게임 라인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가 있는 상황 속에서 네. 뭐 웹보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과금을 하는 유저들이 많은 이런 소셜 카지노 게임 인수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작 이 흥행 여부에 따라서 이 매출 변동이 좀 심한 모바일 게임이 이제 특정 시기에 좀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만큼 오래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만약 유지를 못하고 된다고 하면 새로운 게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주기가 좀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업 구조 변화에 있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넷마블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지노 게임, 소셜 카지노 게임의 도전을 내미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도 계속 좀 긍정적인 평가가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것은 이런 좀 좋은 재료들이 있는 부분인데 현재 이제 시장 주도 테마가 이제 게임주가 아닌 상황 속에서 당분간 좀 계속 박스권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좀 이격을 또 수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5만 원 선을 좀 돌파를 했었을 때 그동안 조금 잠재되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기지개를 펴는 순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넷마블까지 조윤경 연구원의 의견 함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아니면 뭐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뭐죠? 예, GS건설인데요. GS건설. 예, 일단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지금 대선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뭐 유력한 뭐 후보자들께서 현재 지금 각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단 어찌됐든 우리가 뭐 그것은 말씀드립니다만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누구를 어느 분을 지지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라는 분을 이제 뽑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가을 때부터 되면 본격적인 이제 공약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겠죠. 지금 현재 여당발 공약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됐고 야당도 이제 조만간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현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실기, 실책 이런 부분들을 현재 다 거론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집값을 잡지 못했다라는 거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지금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뭐 그 전반적인 대세인 것 같습니다.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 현재로서는 뭐 땅이 지금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서울공항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지금 군사시설을 옮기면서까지 하겠다라는 정도로 땅이 부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분의 어떤 이해관계가 들어가는데 이럴 때 가장 선호될 수 있는 것이 현재 브랜드 선호도 1위인 자이를 갖고 있는 GS건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것들이죠. 물론 다른 건설사들도 수혜를 못 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선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영업이익을 본다라면 GS건설이 탑픽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GS건설까지 차영주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 중국 쪽에서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이 경제지표들이 하나씩 좀 발표가 되는데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중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상승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8.8% 예상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조금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1% 올라서 0.8% 시장에서 예상했던 0.8%를 상회하는 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단은 시장 예상을 좀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다라는 것도 체크를 좀 해보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도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현경 연구원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유진테크인데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IT 주가들이 그동안 사실 좀 많이 부진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실적이나 업황이 좋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영향이 좀 컸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이러한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다시 나와주면서 이런 뭐 반도체 장비주 부품주도 함께 움직여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기는 하나 이 반도체 업황은 결국에는 코로나 시대에도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장비 업체들 실적 기대감도 좋은 상황이고 수주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진테크는 고객사를 좀 다변화해 나가고 있고 제품 라인업을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다변화가 되게 됐었을 때는 실적에 대한 좀 안정성을 확보를 해볼 수 있게 되고요. 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좀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하방 경직성에 따른 좀 매력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또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반도체 장비주 그에 해당하는 게 유진테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유진테크다라는 의견 유진테크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 심텍 가지고 오셨죠? 문자로 2254번님께서 심텍이 궁금하다. 지금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사도 괜찮냐라는 질문을 좀 주셨으면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심텍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DDR5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교체 수요가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윈도우 11이 되려면 DDR5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네. 글쎄요,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 심텍이 영업이익이 2배, 주가는 3배가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DDR5, 물론 이제 당장 교체 수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2, 3년을 두고 교체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그렇죠. 보여집니다만 심텍 같은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반도체 장비 업종, 그리고 DDR5와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편입을 시켜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발빠른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 움직일 것이야라는 그런 것들에 선취매가 좀 들어온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에 편승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빠르게 선취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도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고 네, 보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심태까지 확인해봤고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10번째 조윤경 연구원님의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실적 호조에도 좀 저평가된 대표 섹터로서 보면 이제 뭐 은행이나 증권, 보험, 카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현대해상 말씀드리려고 현대해상이요? 합니다. 네, 손해보험사는 이제 월별 단위로 상품 판매가 또 이제 집계가 되기 때문에 매우 명확하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 보험 쪽에서 매우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또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있어서도 4월부터 굉장히 바짝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조금 살펴보실 부분은 이제 장기인 보험 부문인데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제 업계 이제 4위권의 실적을 냈었으나 최근 좀 발빠르게 이 업계의 좀 탑티어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빠르게 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달에 보면은 이제 매출로만 봤었을 때 163억 원 가량을 기록해서 이제 독보적인 1위였던 삼성화재를 제치고 장기인 보험 매출 1위를 달성한 등 이런 좀 무서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상 1등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작용이 될 수 있는데 이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계 4위에서 업계 2위권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 증가 흐름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고 했었을 때 부동의 1위인 이 삼성화재를 넘어서는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올해 상반기 손보사 이 GA 채널 가운데서 실적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주력 상품인 이 어린이 보험의 포트폴리오 강화가 아무래도 이 판매량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매출 성장이 좀 견인을 한 부분으로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이제 장기인 보험 쪽에서 매출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 이 손보사 안에서의 현대해상이기 때문에 꼭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보험사 중에서 이 삼성화재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현대해상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10가지 스피드 종목 10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